대주교님의 정중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국왕 폐하와 왕비 폐하, 그리고 룩셈부르크의 대공 전하와 대공비 전하께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합니다. 그분들의 참석과 이번 방문 기간 동안의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감사를 이번 방문 준비에 여러 방식으로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전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봉헌해 주신 노인들과 병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과 함께 걸으신다는 주제로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기념합니다. 많은 이주민들의 목적지였고 지금도 그런 이 나라 벨기에에서 저는 유럽과 국제사회의 이주 현상을 함께 형제아의 안에서 성장할 기회로 여길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주민 형제자매 안에서 우리 가운데 손님이자 순례자가 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권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레바논에서의 분쟁 확대와 심화를 고통스럽고 매우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하나의 메시지이지만 현재는 고통받는 메시지이며 이 전쟁은 인구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동에서 매일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저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레바논, 가자, 팔레스타인의 나머지 지역, 이스라엘에서 즉각적인 휴전을 요청합니다. 인질들을 석방하고 인도 후마니타리안 지원을 허용하십시오.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잊지 맙시다. 이 날을 함께 나누기 위해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에서 오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로마로 돌아가면 발두행 국왕의 시복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이 통치자들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벨기에 주교들께 이 대의를 추진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3종 기도를 바치며 동정 마리아께 기도드립시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상적인 활동들 속에 신앙을 삽입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훌륭한 종합입니다. 이를 여러분께 특히 젊은이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제단 옆에 지혜의 좌로 묘사된 우리의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께 맡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 자주 이를 청합시다. 그리고 마리아의 정우를 통해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수단, 미얀마, 그리고 전쟁으로 상처입은 모든 땅을 위해 하느님께 평화의 선물을 간구합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진합시다. 희망을 가지고 길을 가자!